몇 년 전에 중국 영화 흥행 랭킹 1위가 있습니다. 전랑2라는 영화인데요. 이게 중국에서 엄청나게 흥행을 했어요.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이끌어서 저도 봤죠. 다 본 건 아니고 영화 소개해준 형들 통해서 봤는데, 야, 그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나를 이걸 이끌어서 뭐야? 충격! 중국 쇼킹 1위!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눌렀다가, 막 이러면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위치가 아덴만 해적들하고 싸우는 거죠. 이 중국의 영웅이 아프리카를 구한다. 빵빵빵 쏘면서 아프리카를 구하고, 미국은 자국민을 버리고 도망갔지만, 중국은 자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싸운다. 뭐 이런 영화인데, 중국 영화 흥행 랭킹 1위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저 아덴만 해적 때문에 벌써 10년 됐네. 아덴만의 유명작전 기억나시죠? 2011년도에 작전을 펼치면서 이 해적들을 소탕한 적이 있었는데, 요 아덴만이라는 게 위치가 어디냐면 뭐 다 아시겠지만 여기입니다. 홍해에 들어가는 입구 여기. 여기에 나라가 이렇게 소말리아라는 나라가 있고요,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있고요, 여기 예멘이 있고, 잘 못 들어본 예리트레아라는 동, 무슨 뭐 지부티라는 동, 이런 나라가 있어요. 자, 오늘은 요 나라들 얘기를 드릴 텐데, 여기가 위치가 되게 애매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여기 보면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이러면은 완전히 아프리카 흑인, 흑인이란 단어 써도 되죠? 아, 요즘 이거 무서워. 흑인, 황인, 흑인, 백인 되죠? 이거 문제 있는 단어는 아니지. 야, 말이 블랙 피플 안 되나? 하여튼 이건 뭐 어떤 비하의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흑인 분들이 계시는, 굉장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쪽 지역들은, 여기는 유럽하고 굉장히 가깝고 여기는 중동 아랍하고 굉장히 가깝죠. 그래서 여기의 역사들은 보면은 중동 아랍이나 유럽하고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여기하고는 다릅니다. 이쪽은 말 그대로 그 당시에는 미지의 지역이었고, 이쪽은 말 그대로 그 타잔이 왔다 갔다 거리고 사자가 뛰어다니는 곳이었고, 이 위에는 달랐기 때문에 현대 유럽 역사가도 굉장히 많이 닿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에티오피아가 여기 있는 나라거든요. 여기 있는 나라는 그 와중에 기독교 국가입니다. 인구가 1억이에요. 아씨. 한반도보다 5배가 넓다. 인구가 무려 1억이 넘는 기독교 국가인데, 저쪽 아랍 쪽하고 가깝다 보니까 외모가 이래요. 우리가 흔히 아는 아프로 아메리칸 그래야 되나? 그 완전히 그, 아, 이거 말이 어렵다. 완전히 그 까만 분, 완전히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흑인과는 약간 다르죠? 약간 뭔가 아랍틱하면서도 약간 서양계 같으면서도 요런 느낌. 흑인이시긴 흑인이신데 뭔가 하여튼 우리가 마치 동남아하고 한국인 비교하는 그 느낌? 외국 애들은 잘 모르잖아요. 한중일 놓으면은 그게 그거 아니요? 이거 똑같이 생긴 사람 세 명 놓고 뭐라 그래라고 얘기하듯이, 여기도 다르죠? 여기도 자기는, 자기네들이 이쪽하고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이쪽에 있는 어떤 그런, 뭐라 그래야 돼? 말이 어렵네. 흑인분들 잘못하면 화내시니까. 그런 완전히 좀 어두운 그런 흑인들하고는 좀 다르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는데, 저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아랍 쪽하고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아프리카거든요? 여기가 사막이에요. 여기는 뭐냐, 그 하이에나들 뛰어다니고 사자들 뛰어다니는 곳이고, 여기는 분지기 때문에 이쪽은 사실상 깜깜한 시대고, 여기의 나라들이 대부분 요 아랍하고 아니면 유럽하고 이렇게 영향을 받는데, 이 중에 저 에티오피아 역사를 잠깐 보면은, 과거에는 저기에는 악순 왕국이라는 왕국이 있었다 그럽니다. 무려 1000년을 있었는데, 요렇게 나라 위치가 이래요. 두 개 다 지금 에티오피아의 위치와 예멘 위치를 같이 포함하는 위치에 있었는데, 재밌는 건 저 나라가 위치가 저기 이슬람하고 붙어있는데 기독교 국가야. 로마의 영향을 받아서. 즉 교회들이 이런 데 들어와 있어요. 이게 되게 유명한 유적입니다. 뭐 랄리벨라 암굴교회 그러는데, 요런 군들이 있어요. 교회들이 이렇게 숨은 듯한 위치에 있는데, 저게 떡밥이 있습니다. 어떤 떡밥이 있냐? 에티오피아가 과거에 성경에 보면은 이 모세가 받았다는 십계명판이 들었다는 괴가 있거든요. 장막 안에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뭐 저걸 들고 뭐 성을 뭐 7바퀴 돌았더니 뭐 성문이 부서지더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 전설의 성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사실은 저 성계의 위치가 없어졌어요. 지금 없어졌기 때문에 저걸 찾는 게 떡밥인데, 옛날엔 어떻게 생각했냐면 솔로몬 신전 지하에 있다라는 떡밥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신전을 지었다가 이게 부서졌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캐면은 대박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솔로몬 신전 지하에 있는 저 성괴를 캐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발굴하려고. 문제는 솔로몬 신전이라는 데가 위치가 여기거든요. 여기가 통곡의벽,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통곡의벽이고, 여기가 이슬람의 성지인 바위의 돔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이라는 데는 여기 있었거든요. 그럼 얘를 팔려면 뭐를 파야 돼요? 이 지하 어딘가 묻혀 있으니까 저거를 파내서 성계를 찾고 싶은데, 그걸 팔려면 이걸 파야 되거든. 야, 이제 저거 이슬람 3대 성지라는 바위의 돔을 파야 되는 거죠. 저 바닥을, 얘들아 잠깐만 발 좀 들어볼래? 엉덩이 좀 들어볼래? 하면서 저기를 파야 되는데, 야, 이슬람 애들이 무슨 뭐 성계인지 나발인지를 찾으려고 자기들 뭐 아브라함이 뭐를 바쳤다는 둥, 뭐 세계가 탄생했다는 둥, 뭐 그런 성지의 바닥을 과연 파괴해 줄 거냐? 포크레인 들어갔는데 얘들아 잠깐만 비겨라. 왼쪽 다리, 아, 무너질 수도 있지만 안 무너지게 공사 잘할게 하면서 파기를 못 하잖아요. 여기를 못 파기 때문에 저게 지금까지도 여기를 팔려는 시도들이 있다 그럽니다.
죽으려고? 도굴꾼들이 그런 시도가 있다 그러는데 안 되죠. 근데 에티오피아 사람들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왜? 저 성계는 어딨다? 우리가 갖고 왔다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에티오피아에도 국가 단군 신화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있죠. 단군 할아버지가 곰과 호랑이 중에서 곰을 선택했다는 신화가 있는데 얘네들은 어떤 신화가 있냐면 에티오피아 시바 여왕이 솔로몬 왕과 사랑에 빠져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에티오피아의 초대 황제다. 솔로몬 백인 아닌가? 잠깐만 백인 아닌가? 헷갈리네. 아랍인? 유대인이잖아. 아, 그래서 색이 좀 밝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하여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에티오피아는 이제 신화죠, 신화. 시바 여왕이 솔로몬 왕과 사랑에 빠져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왕이 에티오피아의 초대 왕제다. 그 이름이 메넬리크 1세다. 이런 믿거나 말거나가 있지만은. 근데 이 아들이 아빠가 솔로몬이잖아요. 그 솔로몬 왕이 아까 솔로몬 신전 아래다가 성계를 숨겨놨잖아. 근데 아들이다 보니까 아빠 몰래 성계를 빼돌렸다. 뭐 이런 천하의 아빠 몰래 그 귀한 성계를 솔로몬 신전에서 빼와서 에티오피아로 가지고 왔다라는 전설이 전승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화입니다. 실화. 아빠 몰래 솔로몬 몰래 이거를 빼 아빠가 물론 노발 대발했지만은 전승에 따르면 아빠가 그래도 우리 아들이 똑똑하게 나 몰래 빼갔구나 라고 인정을 해줬다 이런 전승이 있대요. 뭐 하여튼 그래서 아빠 걸 몰래 빼서 에티오피아를 갖고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비밀리에 전수되어 현대까지 남모르게 성계를 지키고 있는 에티오피아 성계 친위대가 있다. 현재입니다. 현재 있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죽을 때까지 비밀을 지켜야 되는 영화에 많이 보면 까만 거 쓰고 나와서 뭐, 오 하는 뭐 칼 들고 있는 이런 사람들 비밀 결세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에티오피아 어딘가에 성계가 있는데 그걸 아직까지도 우리가 지키고 있다. 마치 우리가 단군 신화에 나오는 무슨 뭐 고마 아저씨가 아니지 곰 누님 곰 할머니가 계시던 뭐 동굴을 지키듯이 뭐 그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 전승 신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티오피아인들이 기독교일 수밖에 없죠. 자기들은 솔로몬 왕의 후세잖아. 근데 이슬람일 순 없잖아. 그래서 에티오피아인들이 유대인도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에티오피아 계 유대인. 왜냐면 자기들은 솔로몬 왕의 후세라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우리나 이거지. 브라더. 브로. 물론 색이건 좀 다른데. 브로지 브로. 브라더. 걔들 입장에서는 에티오피아 입장에서는 유대인과 나는 브로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에티오피아인들은 당연히 기독교죠. 하느님을 다 믿고 자신들이 시바의 자손이고 솔로몬의 자손이기 때문에 에티오피아의 어딘가에 성계가 있고 성계에 지킨 비밀 결세대가 있다는 존재를 찰떡같이 믿고 산다. 우리도 단군신화 찰떡같이 믿죠. 우리 주몽 아저씨가 아래에서 태어나 혁과생가? 뭐 아래에서 태어나던가? 뭐 그런 걸 찰떡같이 믿으니까 여기도 전승신화가 있기 마련인데 게다가 그렇게 생각하고 에티오피아 교회들을 보면 야 이거 있게 생겼는데? 뭐 왠지 뭔가 숨겨놓은 듯한 모습이잖아. 이걸 알고 교회 모습을 보면 오 파고 싶어. 자 그거 찾으면은 가격 장난 아니죠. 저거 찾으면 야 파고 싶게 생겼잖아. 누가 보더라도 이게 쏙쏙 들어가고 게다가 이게 여러 개가 있어요. 이게 한 군데가 아니라 비슷한 교회들이 많아요. 여긴 교회들이 이렇게 암굴화돼서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쏙쏙. 야 이게 누가 보더라도 그래서 에티오피아에는 성계가 안치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교회가 수십 개가 넘는답니다. 뭐야 이거? 야 뭐 수십 개가 넘으면 어떡해? 각 교회마다 우리 어떤 비밀 위치에는 성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요. 뭐 광진구에도 하나 있고 서초구에도 하나 있고 뭐 저기 은평구에도 하나 있고 구마다 하나씩 있는 겁니다. 구마다 실제로 요 교회 가도 어디 위치가 있다 그럽니다. 물론 파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구마다 하나씩 있는 거니까. 그래서 영화 같은 걸 보면 성계를 찾는 영화들 있잖아요. 탐험 영화. 이쯤에서는 역시 형님들을 위해서 배경음악 하나 들어주면서요. 아 좋습니다. 자 이런 걸 들면서 자 이런 음악 틀이면서 성계 찾아다니는 영화들 있잖아. 형님들 어린 시절에 봤던 빰빠밤빰 하면서 나오는 영화들 보면은 저기 처음 시작은 이제 레이더스 뭐 이런 건데 보면은 뒤에 이런 사막 같은 이상한 아프리카 같은 형상들이 많이 보이는데 저게 물론 대부분은 이집트인데 가끔 보면 에티오피아가 나와요. 이유가 있어요. 성계를 찾아서 에티오피아를 가는 이유가 저거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솔로몬의 후손인 우리 에티오피아인들은 주변이 모두 이슬람이지만 당연히 기독교고요. 워낙에 기독교 저쪽하고 유럽하고 뭐니까 에티오피아 정교회다 이렇게 많이 부르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얘기했던 악수왕국이라고 있었잖아요. 그 왕국 이 멸망하고 다음 왕국 이름이 뭐였냐면 솔로몬 왕조야. 이해하기 힘들지만 이스라엘에 있는 솔로몬 왕조 말고 저기 아프리카 남쪽에도 솔로몬 왕조가 있습니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자꾸 이스라엘만 생각하면 솔로몬 그러면은 어디가 원조인지 헷갈릴 수도 있어. 우리는 아예 전승 신화가 솔로몬이라니까. 우리 당군의 후예가 어디냐 그러면 이스라엘일 수도 있지만 저 아래에 조피할 수도 있다는 거고 십자군이 그래서 여기 쳐들어오잖아요. 아랍 쪽에. 누구 편을 들겠어? 십자군이 십자군 원정한다 하면서 위에서 따가닥따가닥따가닥 여기 쳐들어오잖아. 에티오피아는 이게 아랍 쪽인 것 같죠? 아니요 여기는 십자군 편입니다. 여기 왜냐면은 야
기독교인은 우리의 친구인데 우리의 브로들이 쳐들어오는 거지. 우리의 브로가 쳐들어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기지 않겠지만 여기서 십자군편을 들어요. 그래서 여기를 쳐. 그래서 뭐 하여튼 샤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나중에 이게 실제로 나라에 영향을 미쳐요. 왜냐면은 나중에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유럽이 아프리카 점령을 하잖아요. 식민지 지배를 하러 내려온단 말이야. 근데 에티오피아 입장에서는 유럽이 내려오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이집트나 이쪽 아랍들이 세력이 커지는 게 무서워. 그래서 얘가 이 에티오피아가 나중에 좀 이따 나오겠지만 어디에다가 SOS를 치냐? 영국에다 칩니다. 영국 보고 나를 도와달라. 이집트나 이런 아랍 세력이 세진다. 근데 영국은 먹으러 왔거든요? 자기들은 아프리카를 먹으러 왔단 말이야, 영국이나 프랑스는. 근데 에티오피아가 SOS를 치는 거야. 형제여 도와줘 이래요. 당연히 영국 입장에서는 안 도와주죠. 뭔 소리야? 야, 우리 이거 지금 식민지배하러 이렇게 왔는데 형제여 뭘 도와줘 하니까 당연히 안 도와주니까 에티오피아가 열받아서 영국인들 감금하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나라가 없어질 뻔하죠. 실제입니다, 실제. 그러다 전쟁 나서 나라가 없어질 뻔하는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기본적으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얘기 조금 드리면 쭉 건너뛰고, 저기 역사는 중요한 건 아니니까. 1800년대 이슬람 세력들이 쳐들어옵니다. 이거 테오드로스 2세라 그럽니다. 이분이 황제랄 때 이집트가 커져. 이슬람이 쳐들어와. 유럽도 식민지 시대라고 아프리카로 막 발을 넓히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친서를 보내요. 영국에 SOS. 같은 기독교 국가니 이슬람 이집트를 물리치자. 영국은 뭐야? 물음표를 띄우겠죠, 당연히. 뭐지? 가니까 나한테 친서를 보내서 같은 기독교 국가다 뭐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점령을 하러 온 쪽인데, 물론 당연히 도와주러 안 가죠. 야, 이집트가 지금 얼마나 파워풀하고 거기 수에즈 운하도 있고 지금 거기 차지하느라고 정신없는데 거기를 적으로 돌리고 자기들을 도와달라 그러니까 당연히 안 도와주니까 열받은 황제가 유럽인과 영국인들을 몽땅 수감했다. 정신줄 났죠. 영국인들을 감옥에 넣어요. 영국에서 그걸 풀어주라 그랬는데 안 풀어줍니다. 풀어주라고 얘기하나까지 몽땅 감옥에 넣으니까 영국이 쳐들어오죠. 싸우죠. 에티오피아 저 왕이 싸우는데 물론 졌죠. 물론 졌죠. 아니 싸우면 어떻게 그래도? 싸우면 안 되지 그래도. 정신을 차리고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바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어야 되는데 왜 우리 안 도와줘 그렇게 수감했다가 싸우고 당연히 영국이 오니까 졌죠. 지고 이제 저 왕이 돌아가시게 되는데, 근데 영국 놈들도 진짜 독한 게 저 왕이 자살했잖아요. 왕이 자살하고 거기를 점령했으면은 그냥 가야지 이놈들이 전리품으로 뭘 가져갔냐? 저 황제의 머리털을 잘라가요. 이게 실제 있습니다. 지금까지 있어요. 머리털을 전리품처럼 잘라갔어. 저거를 자기네 박물관에 보관을 해요. 야, 우리 입장이라고 생각해봐. 무슨 뭐 강화도 같은데 쳐들어와서 왕을 잡은 다음에 왕을 죽여버린 다음에 머리 이거 상투 잘라갖고서 자랑스럽게 자기 전리품처럼 놔둔 거잖아. 에티오피아인들 입장에서는 야, 영국 무슨 박물관에 가니까 이게 있다 그러면은 이거 뒤집어지는 거지. 이씨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게다가 야, 왕이 갖고 있던 물건이라면 상관데 신체 일부를 잘라다가 저걸 하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불과 2년 전에 2019년에 영국 육궁 박물관이 황제의 머리카락을 반환했습니다. 150년 전에 우리가 너희 황제를 죽이게 하고 머리카락 잘라간 거 미안해. I'm sorry. 그러고 반해지, 아저씨. 야, I'm sorry. 하고 실제로 반환식도 했어. 이렇게 건네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영국 장관하고 에티오피아 그 총리하고 이렇게 받는 장면이 있는데. 야, 하여튼. 에티오피아는 이걸 받아서 이제 무덤에 넣었다 그러는데. 물론, 저거를 돌려준 이유는 저거는 돌려줄 테니까 딴 거는 좀 조용히 있으라는 거죠. 딴 거는 뭐냐면은 1500점 이상을 약탈해 갔다. 문화재 약탈해 갔다는 거죠. 그것까지 돌려달라 그러니까 머리카락 받고 저리 가. 했기 때문에. 물론, 다른 건 안 돌려줬습니다. 자, 그래서 저 황제가 결국에는 자살로 돌아가시고 그 다음 황제가 되게 유명해요. 인터넷 같은 데 많이 돌아다니는 짤입니다. 이 메넬리크 2세라 그러는데 거의 1989년이니까 1900년 이제 20세기 황제로 즉위했는데 이분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지금의 에티오피아를 만들었는데 왜냐하면은 이집트를 막아내고 에티오피아 영토를 확장합니다. 요만했던 데가 쫙쫙쫙쫙쫙 옆을 먹으면서 게다가 에티오피아 위치가 아까 전에 봤지만 유럽하고 비교적 가깝고 기독교도였기 때문에 유럽인들과 우호 관계도 확대하고 나라를 산업화도 시켜요. 아프리카는 산업화가 하나도 안 됐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산업화도 시키고 우호 관계도 확대하고 그래서 식민지가 안 돼요. 저 나라는. 러시아하고도 손잡고 서구의 기술도 갖고 오고 식민지가 안 돼서 그나마 버티고 있었는데 문제는 여기서 한 나라가 있었어요. 왜냐? 영국과 프랑스는 먹을 만큼 먹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에티오피아 정도는 뭐 유럽하고 왕래도 잡고 자기들하고 대화도 되니까 내비뒀는데 이탈리아는 이제 막 통일했어. 1870년에. 야, 통일했다 하고 보니까 먹을 식민지가 없네? 이런 영국 프랑스가 단 하나 먹고 남은 게 없어. 그래서 뭐 없나 보니까 유일하게 남아있는 독립국 하나 있거든요. 에티오피아 유일하게 독립국이야. 하나 남았네? 자, 유럽에 제약되었던 이탈리아가 이제 통일을 해서 모점 점령하려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에티오피아를 눈독을 들이죠. 1890년에 에티오피아의 위에 있는 에리트레안 대를 식민지로 병합합니다. 요렇게 싹 병합해요. 조금 있다가 요 남쪽도 조금 먹어요.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를 갖고 싶죠. 왜냐?
이탈리아가 요 녹색입니다. 에리트레아라는 데가 요 위고요. 아래에 있는 소말리아도 자기 거거든요. 여기를 연결해서 요렇게 만들고 싶어. 여기를 자기네 식민지로 만들고 싶어서 여기 에티오피아를 쳐들어옵니다. 그게 1896년 제1차 이탈리아 에티오피아 전쟁인데, 에티오피아의 운명을 건 아두아 전투라 그러는데, 이탈리아군 17,000명이 쳐들어왔어요. 에티오피아가 12만 명 됐다 그러는데, 이게 만약에 이게 영국이나 뭐 프랑스 뭐 이런 느낌이 있으면 왠지 에티오피아가 만만치 않아 좀 힘들 것 같다. 야, 이게 쉽지 않을 것 같다 생각하는데, 쳐들어온 애가, 죄송합니다. 이탈리아 분이 죄송합니다. 당시에는 유럽의 호구. 야, 유럽에 조금 만만한 그 탈리아 형들이 왔거든요. 싸웠어요. 실제로. 에티오피아의 목숨을 건 12만 명 대 17,000명의 에티오피아 이탈리아 전쟁. 저게 아드와 전투. 결론은? 그쵸. 여러분들의 예상을 한치도 벗어남 없이 이탈리아군이 괴멸했죠. 야, 거기서 졌어. 이게 정말 흔치 않은 흑인의 나라가 백인의 나라를 격퇴한 전쟁입니다. 정말 흔치 않은 전쟁이에요. 흑인의 나라가 백인의 나라를 이긴 적이 별로 없는데, 일개의 여단이 2시간 만에 괴멸됐다. 이탈리아가 지면서 어떤 일이 펼쳐졌냐? 이탈리아가 에티오피아에 전쟁 보상금을 배상합니다. 역사가 꼭 뒤집히는 거죠. 보통 반대인데, 그러니까 백인의 나라가 흑인의 나라에 전쟁 보상금 배상했고요. 졌으니까. 게다가 이거는 그래도 자기 거였잖아. 에티오피아가 이쪽을 강성한 틈을 타서 이쪽을 먹었는데 이거를 뺏길 뻔해요. 사실은 쳐들어갔으면 뺏길 수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에티오피아가 여기까지만 가고 안 쳐들어갔는데 쳐들어갔어야지. 이걸 쳐들어가서 여기를 만약에 에티오피아가 다 점령을 했으면 지금의 에티오피아가 아니었을 텐데, 이때부터 100년 뒤에 지금의 에티오피아가 있다 나오겠지만은, 이것 때문에 현재까지도 엄청난 분쟁에 시달리거든요. 하여튼 이탈리아 식민지 에리트리아를 쳐들어가지 못하고 여기는 이탈리아 식민지로 놔뒀는데, 에티오피아는 그래서 그때 아프리카 유일의 독립국이었어요. 라이베리아가 있긴 하지만 이거는 미국, 사실상 미국령이었기 때문에 유일하게 자기 힘으로 식민지배를 안 당한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 이탈리아하고 싸워서 이긴 이 아드와 전투의 승리일이 언제냐? 3월 1일에 3월 2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티오피아에 놀러가거나 에티오피아 대사관에 연락할 일 있으면 꼭 이날을 피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공휴일입니다. 이게 나오죠. 2021년 2월 26일 날 작성하잖아요. 우리 공휴일인 3월 1일, 3월 2일 날은 아드와 전승 기념일이니까 우리는 쉬겠습니다. 주 에티오피아 대사관. 요 날을 피해야 돼요. 3.1절이 얘네도 전승기념일이에요. 이 나라 최대의 전승기념일입니다. 이탈리아를 박살낸 날이죠. 자기네 입장에서. 독립을 유지하고 이탈리아를 서구의 세력을 박살낸 날이 전날이기 때문에 꼭 전날은 피해야 되고요. 자, 근데 문제는 에티오피아 입장에서 제 에리트레아라는 데를 이탈리아 가져가니까 에티오피아라고 생각해봐요. 자기가. 이 이탈리아가 치사하게 땅을 어떻게 가져갔냐면 아니 바다로 나가는 길이 없어. 내륙국이 됐어요. 아니 야, 조금은 치사하게 이렇게 줘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줘야지. 여기도 나가고 내륙국이 됐어. 이탈리아는 지들은 바다하고 닿는 좋은 데 싹까지 가고 여기만 이러니까 진짜 열받죠. 근데 이탈리아가 조금 있다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아프리카 독립 열풍이 부니까 에티오피아가 1952년에 에리트레아를 합병합니다. 아, 요때 사실은 합병을 성공을 했는데 문제는 너무 늦었어요. 이미 에리트레아라는 이 지역에서는 이탈리아하고 오래 있고 독립을 오래 하다 보니까 에티오피아가 워낙에 부족도 많고 저기 부족 국가니까 한 나라라는 느낌이 없는 거야. 근데 에티오피아가 와서 저기를 자기들을 병합해버리니까 1961년에서 91년까지 저기가 30년간 독립전쟁을 합니다. 에리트리아 독립전쟁이라고 하는데, 게다가 독립을 한 다음에는 또 1998년부터 거의 현재까지 국경 확정 전쟁을 해요. 어디를 자르냐는 거지. 여기 바드메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를 누가 가질 거냐는 걸로도 죽도록 전쟁을 해요. 에티오피아하고 에리트리아 여기하고. 언제까지 전쟁을 했냐? 냉전까지 치면은 2018년. 야, 이게 이제 거의 반백년 전쟁이죠. 반백년. 물론 뭐 총 쏘고 막 대포 날라다니고 탱크 쏘고 막 이런 거는 몇 년 하다가 했지만 나머지 냉전까지 치면 2018년에 화해를 했어요. 반세기 유혈 참극이다. 저기를 나라를 저렇게 갈려버리니까 이게 얼마나 아프리카에서는 중요한 일이었냐면은, 이 나라가 드디어 50년 만에 독립전쟁까지 치면 화해를 하니까 전쟁을 끝낸 에티오피아 총리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저 위에 있는 저 얇은 동네, 저 에리트레아라, 저 독립국입니다. 에리트레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홍해인데 나라가 있어요. 독립국이에요. 이 독립국은 1993년 독립 이후에 죽도록 전쟁이거든요. 거의 반백년 독립전쟁을 하고 또 20년 전쟁을 했기 때문에 전쟁에 전쟁에 전쟁을 한 아프리카 최악의 국가로 뽑힙니다. 왜냐? 당연하겠지만 전쟁을 하려면 장군이 있어야 되고 그 장군이 독재자겠죠. 이름이 어려운 이사이아스 아페웨리키라는데 27년간 독재를 했는데 아직까지 독재자예요. 별명이 아프리카의 김일성.
야, 노스코리아의 위험은 저기까지. 하여튼 독재만 하면은 뭐 노스코리아를 갖다 붙이는데 뭐 불쾌하다고 해야 되나? 굳이. 하여튼 별명이 아프리카의 김일성인데 20년간 선거가 없습니다. 선거를 안 해요. 그냥 자기가 왕이죠, 왕. 사실상 왕정 비슷한 걸 하고 있고, 참고로 저 에리트레아 저 나라가 언론도 없어요. 국영방송 말고. 2018년 세계 언론 자유지수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가끔 꼴찌 돼요. 물론 꼴찌는 물론 꼴찌는 감히 어디서 그 노스코리아라는 데가 있습니다. 노스코리아가 당연히 언론 자유에서 꼴찌고요. 노스코리아는 언론 자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언론 자유의 자자도 없겠다, 자자도. 여기서는 그래도 뭐 저 에리트레아인지 뭔지에서는 한마디 할 수 있지만, 노스코리아에서 한마디 하면 아오지죠. 아오지기 때문에. 저 나라가 유명한 게 이런 게 있어요. 55세까지 내셔널 서비스를 해야 된다. 공무원이나 군인으로 국가가 복무하라 그러면은 복무해야 됩니다. 내셔널 서비스죠. 야, 미친 거 아니야? 야, 우리나라 군대 2년 갖고는 난리 치는데 55세까지 국가가 부르면 가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물론 나올 수도 있지만. 근데 얘네는 무슨 땜 짓잖아요? 그러면 근로자 소집해야 되잖아. 진짜 소집을 합니다. 모으는 게 아니라. 자, 우리가 땜을 짓습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로 치면은 자 서초구 어디에서 어디까지 사는 분들, 뭐 은평구 어디 사는 분들 오세요로 와야 돼요. 와야 됩니다. 복무해야 돼요. 그게 55세예요. 55세가 지나야 민방이 끝나는 거예요. 자, 민방이 오세요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 때문에 아니 씨 뭐 가뜩이나 못 사는 나라인데 이런 짓을 하고 자꾸 내셔널 서비스라고 해서 부르니까 국민의 10%가 국외에 탈출을 해요. 인구가 500만이 안 되는데 45만 명이 도망가. 야, 인구 국외 유출. 그래서 저 에리트레아 저 나라 사람들이 자꾸 보트피플에서 그 지중해 통해서 자꾸 뭐 이탈리아로 넘어오고 그러니까 바다에 돌아가시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펼쳐지고, 그게 이제 에리트레아 현재. 근데 잘 보면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이게 지금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의 문제인데, 여기 보면 요 팩맨같이 생긴 게 나라입니다. 나라가 하나 더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지부티. 나라예요. 팩맨처럼 생겼죠? 인구 87만 명, 국토 면적 남한의 4분의 1, GDP 물론 낮고요. 여기는 뭔 나라냐? 저기는 왜 나라가 됐을까? 이거는 뭐 이탈리아 들어오고 여기를 점령해서 뭐 식민지 시대하고 싸우고 해서 나라가 됐는데, 이건 뭐야? 여긴 왜 나라가 됐을까? 이유가 있죠? 여러분들이 아까 제 지도를 잘 보신 분들은 사실 눈치를 챘는데,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돼. 크게 뜨세요. 파란 거 있죠? 파란 거. 여기가 프랑스형입니다. 잘 봐요, 잘. 저 프랑스형이야, 프랑스형. 파란 거. 있어요.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저희가 프랑스형이기 때문에, 프랑스 군대가 저기 있네? 아니 프랑스 군대가 있어요. 그래서 옆에 보면은 에티오피아하고 에리트레아하고 훨씬 나라가 크잖아. 근데 지부티를 먹을 수가 없어. 왜? 야야 감히 어디 감히. 야 나도 바다 아씨 에리트레아하고 싸워야겠죠. 지부티하고 싸울까? 프랑스군이 주둔해 있는데? 아이 일로 가는 거죠. 둘이 다 박터지게 싸우고. 뭐 그나마 만만돌이 이탈리아 갔으니까 프랑스군이 주둔해 있어요. 살아요. 독립국입니다. 지금도 독립국이에요. 게다가 저기는 이 지부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독특한 생존 전략을 쓰는데, 주변이 다 나보다 막 엄청나게 크고 엄청나게 세단 말이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의 군사를 주둔시킬 사람은 주둔시켜라. 그리고 돈을 받습니다. 야, 이거 웃긴데. 미국이나 중국, 뭐 러시아, 뭐 우리나라에 군대 놓고 싶은 사람 오케이. 와서 군대 넣어. 근데 군사기지 빌려줄게. 어차피 우린 군대 없어. 야, 우리 80만짜리 나라거든. 야, 누가 승내면 어차피 넘어가는데 다 오란 거죠. 다 세계 모든 나라가 다 와서 다 있으면 니들이 다 있으니까 누가 감히 나를 치겠냐. 누가 감히. 야, 우리나라에 미국도 군사기지 있어요. 프랑스 군사기지도 있어요. 중국 군사기지. 일본 군사기지도 있어요, 저기. 군사기지가 다 있어. 감히 아무도 나를 못 치는 거야. 누가 거기다 미사일을 쏘겠어. 쏠 테면 쏘든가. 그럼 얘들이 거기 왜 들어가냐, 열강들이. 저 지부티란 나라에. 위치가 여기거든요. 지도만 보더라도 위치 기가 막히잖아. 홍해로 들어가는 입구예요. 여기가 아덴만이고 딱 좁아지는 바로 거기 있어. 위쪽은 유럽이고 여기는 중동이고, 중동에 석유 같은 게, 천연가스 같은 게 여기 왔다 갔다 하거든요. 여기 위치가 정말로 중요하지 않소. 이쪽으로 가면 아시아고, 이쪽으로 가면 호주고, 이리로 가면 유럽이고. 딱 여기 있어요. 여긴 중동이고. 딱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를 통하는 입구에 무슨 뭐 수문장처럼 서 있는 나라여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만약에 여기 배 많이 지나네. 저게 군대가 없으니까 자꾸 아덴만에서 해적질 당하고 그러니까 저기 기지가 있으면은 저기다 배 정박시켜놓고 해적질한 자식들 모조리 날려버리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군대를 많이 넣고 싶죠. 그래서 짭짤합니다. 뭐가 짭짤해? 외국군한테 주둔비를 받아서 GDP의 5%를 충당한다. 야야야 잠깐만. 야 우리는 주한미군 비용을 내는데 저기는 미군을 넣으려면 돈을 내야 돼요. GDP의 5%입니다. 저걸로 먹고 살아요. 짭짤합니다. 600억, 뭐 700억 막 이렇게 받아. 프랑스, 일본, 러시아, 사우디, 인도. 웰컴. 다 오라는 거야. 아무나 와. 아무나 와. 돈만 내면 내줘요. 무슨 뭐 호텔도 아니고. 돈만 내면은 리조트 짓게 해주죠. 이게 짭짤하기 때문에 이걸로 실제 먹고 살고 있고, 보시면 지도를 조금 더 확대해보면 이해가 돼요. 저 나라를 확대한 거거든요. 저 지부티란 나라가. 요렇게 돼 있어요. 기가 막히죠. 여기가 쏙 만처럼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배 같은 거 정박시키는 거 항구 만들기에는 이제 기가 막히게 위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자기네들도 그런 걸 알고 있죠. 그래서 꿈이 이거예요.
홍해의 두바이, 홍해의 싱가포르, 나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데를 꿈꾼다는 거죠. 홍콩 같은 역할.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도 지금 다 막혀 있으니까, 내륙 국가가 돼 버렸으니까 지프트를 통과해서 나간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주한미군 방위비 내는데 쟤네는 받습니다. 저걸로 먹고 사는 정말 희한한 나라가 돼 있고. 자, 근데 요즘에 보면은 저 에티오피아가 내전으로 굉장히 시끄러운데 또왜 내전이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 에리트레아라는 나라가 나뉘어졌잖아요. 나라가 나뉘어진 게 마음에 안 드는 지역이 있어요. 어디냐면 요 티그레이라는 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자기는 악셈 제국, 아까 처음 나왔던 에티오피아 제국의 후예야. 나는 여기서 가장 집권이 강한 지배 종족이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티그레이라는 지역은 여기가 자기네들 걸로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살던데 발이 없히잖아. 내 고향과 발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가 찾아야 될 고토 같은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나라가 나뉘어져 있잖아. 그래서 계속 싸우는데 요 티그레이에 있는 종족들이, 부족이 밀려납니다. 밀려나고 다른 경쟁 부족인 오로모족이라는 데서 총리가 나와요. 아까 노벨평화상 받은 분, 이분이 총리가 딱 되니까 평화협정을 맺어버리고 노벨평화상을 받네. 그리고 줄건 주자. 그래, 에리트레아 너희 가져. 국경협정 오케이. 그러니까 아니 우리 부족도 아닌 다른 부족 애가 와서 줄건 주자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내 건데 여기 어디에 있는 부족이 와서 집권한 다음에 에이 국경 확정 오케이 콜. 야, 사이좋게 지내자. 노벨평화상 땅땅땅 받으니까 얘네 입장에서는 아, 네가 뭔데 이거를 뭐 주네 마네 하냐는 거죠. 지금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어야 되는데 왜 우리 땅을 니들이 넘겨주느냐. 저 오로모족에 있는 저 총리는 반역자다. 나라를 팔아먹은 놈이다. 현 내각은 불법이다. 이게 에티오피아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종족, 부족이 10개가 넘는데 한 부족이 아니죠. 10개가 넘기 때문에 저 부족 간에 저게 있고, 또 지금 아까 전에 저 티그라이라는 저 지역에 있던 애들이 원래 집권 애들이었는데 쫓겨나고 새로 된 총리 입장에서는 때는 이때죠. 쟤네를 청산해야겠지. 과거 지배던 쟤네를 청산하기 위해서 쟤네를 밀어버리고 쟤네한테 어떤 안 좋은 정책을 피니까 나라가 또 반으로 갈라졌죠. 그래서 이번엔 또 내전을 해요. 그게 티그레이 내전입니다. 둘이 또 죽도록 싸우는 거예요. 위에 있는 애들은 이걸 왜 줬냐고 싸우고 자기들 본부하고 싸우고. 2021년 현재 얘기, 현재 얘기. 아직도 싸우고 아직도 학살 얘기가 나오고 여전히 그 노벨 평화 수상자라는 뭐 이분은 밖에서는 수상자였는데 안에서 내전할 때는 총칼 들고 돌격 앞으로 하고 있고 지금. 그러니까 나라가 뭐 식민지 시대를 지나서 정신 차려보니 겉에는 껍질은 다 뺏겨왔고 내륙국가가 돼있고 또 여기는 여기대로 왜 내륙국가가 되냐, 찾아야 되지 않냐, 시커나 반백년 싸우다 안 되겠다고 평화협정하니까 이번엔 여기하고 여기하고 내전하고 앉았고 정신 차려보니까 뭐 남는 건 없고 자기들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 전쟁과 내전으로 거의 100년 지나가고 있으니까 최빈국이 됐어. 아프리카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가장 가난하니까 또 여기 숟가락을 올리는 분들 있죠. 그쵸? 자, 쟤네 가난한 애들아. 자, 우리가 좀 도와줄게. 자, 중국이 들어가서 1대1로 한다고 들어가서 뭐 위성 쏘고 하는 나라가 저긴데. 자, 그런데 저 나라들이 지금 여기 아덴만과 홍해 옆에 있는 이 나라들인데 사실은 지금 얘기는 여기 에티오피아하고 여기 위에 있는 뭐 지부티나 에리트리아 이런 나라들인데 그 아래 이 모든 나라의 막장성을 뺨치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지도를 잘 보면 뭔가 이렇게 송곳처럼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되네요. 이 나라가 아마 다음이나 다다음 주에 주제가 될 아프리카 최악의 막장 국가 소말리아입니다. 원피스 찍으러 가는데 저 진짜 딱 원피스 찍고 총 하나 들고 모든 걸 해결하는 나라 소말리아, 아마 다음 주에 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